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게요. 그 문빈님 이슈는 안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망 소식이 어떻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냥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빚는 걸로 간단하게 좀 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왜 이런 게 나와? 지금이 약간 뉴스 속보 같은 부금 하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뉴스요. 바로 추가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못한 이슈 지나간 떡밥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리나, 에스파이 카리나가 드릉드릉이라는 여초발 단어를 써서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해당 영상부터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인 줄 모르는, 장난칠 때도 드릉드릉 잘 치는데 오늘은 TMI. 드릉드릉. 드릉드릉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드릉드릉, 고양이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사납게 이렇게 좀 저 그르렁거린다의 좀 여촛발 그 단어 같은데요. 드릉드릉. 설렌다는 뜻이래요. 설렌다고? 예. 드릉드릉이 설레는 거야? 예, 설렘을 표현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드릉드릉. 바탕화면은 부금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물이란 부분. 드릉드릉. 드릉드릉. 예, 지금 2020년, 예, 2020년에 이제 그 여초에서 쓰이던 단어라는 게 증거죠. 한남 새끼들 불알 드릉드릉 할까봐 걱정했는데 성님 최고. 대표를 처벌해야 되는 드릉드릉하는 한남들 앞으로 입닥치지 뭐 이런 드릉드릉을 좀 많이 쓰네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네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카리나의 어떤 그 사상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단어를 하나 썼다 그래서 말이죠. 외쳐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인지 모르는, 또 장난칠 때도 드릉드릉 잘 치는데 오늘은 TMI. 이거는 이제 그 역으로 대입해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역으로 이제 우리가 뭐 니 뭐하노? 게이야 뭐하노? 라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순화된, 예전에는 노자 하나만 썼을 때도 일베로 의심받곤 했는데 요즘 이게 좀 많이 많이들 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만 가지고는 카리나의 어떤 그 카리나 양의 이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렇게 판별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역설적이게도 아이돌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의 주된 고객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그렇죠. 남성이 훨씬 많죠.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여자 팬이 더 많은 그런 걸그룹 멤버들도 여자 팬들이 더 많은 걸그룹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주 고객층은 아무래도 남자죠. 코트야. 예. 난이 바꿀까? 여자는 남자로, 남자는 또 여자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카리나가 이번에 드릉드릉이라는 표현
아마 논란이 좀 됐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유튜브 채널에도 그 드릉드릉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그 글들이 자료들이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예, 드릉드릉. 예. 잠시만요. 자, 드릉드릉.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와는 다르게 드릉드릉이 이제 많은 대중들 앞에서는 좀 반감을 사는 그런 단어인 것 같네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랑은 다르게 좀 검열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드릉드릉. 대학에 쳐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인지 모르는 또 장난칠 때도 드릉드릉 잘 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 거야? 이런 사태가 좀 얼마 전에도 있었죠. 5조 5억이라는 예. 여촛발 단어를 조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예.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어원이 어디서 온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촛발 그런 단어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예. 뭐 저 같은 사람들이야 드릉드릉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뜻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또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막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운지라든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게 됐을 때에는 네 간만에 그 전효성 씨가 생각나네요. 전효성, 네. 운지, 뭐 허버허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네. 예, 전효성. 지금은 안 나오네요. 지금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네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잘못된 표현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되게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인식을 조금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었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카리나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넘어가게 그냥 둬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꼭 보면 남초발 언어는 남자돌이 절대 못 쓰는데 여돌은 신나게 쓰고 악몰라 시전해버림. 예,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카리나가 해명을 하기도 힘든 게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아니 뭐 전에 인터넷에서 주워들었는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신다면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안 쓴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여초에서는 이제 카리나를 배척하겠죠. 예. 캔슬 컬처라 그러죠. 뭐? 감히 우리랑 뭐 기싸움 하자는 거야? 그래. 너 남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만 돈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알았어. 카리나? 바로 불매해 줄게. 이러면서 그런 운동들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죠? 예. 뭐 드릉드릉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애초에 아싸리 뭐 전 원더걸스 뭐 누구지 그분? 예은님인가? 네. 그 하펠트 그분처럼 아예 성향을 내비추고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 남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스파의 카리나 양은 드릉드릉 이런 단어를 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을 예, 저는 좀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쾌한 정리. 아, 너무 좋네요. 자, 이건 끝났고요. 자, 우울겔. 우울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겔 이슈.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휴방을 하는 사이에 굉장히 좀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DC인사이드 갤러리 내에서 말이죠. 오늘자 우울증 갤러리 사건 요약. 간단하게 얘기해서 A양은 DC인사이드에서 B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첫눈에 반했는지 DC글에 연애 1일차, 2일차 이런 인증글들이 좀 올라오면서 둘의 사랑을 이제 그 남들에게 내비추는 그런 갤러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남자가 B씨가 뭐 책임을 이건 사실 도의적인 문제죠. 예,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도의적인 어떤 그런 아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둘 사이에 일어난 남녀 관계의 일은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남자가 갑자기 뭐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뭐 헤어지고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차마 제 입으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예. 제 입으로 읊진 않겠습니다. 2월경에 어느 한 카페에다가 질문글을 수차례 올립니다. 추측이지만 안타깝게도 인신이 되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의 성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뭐 여기에 이제 갤러리 내에서 호소를 하는 사람은 A양 뿐이니 피해자 A양은 이 사실을 DC에다 올리게 됩니다. 계속 어떤 암시를 하는 글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C라는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 너 생각이 그래? 나도 사실 크게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데 우리 좀 같이 해볼까? 라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짜게 되고 어떠한 방법까지 아주 세세하게 둘은 루트 다 짰다 완벽해라고 A양의 글이 이제 올라오고요. 아주 그 절벽에 이제 몰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 쓴 글인데 이제 그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C라는 사람이 접근을 하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씨라는 사람이 자기 전지산을 인증을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대체 A양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목적이 불순해 보입니다. 예. 나중에 이유가 나올 겁니다. 무튼 씨라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A양을 만나고 너무나도 그 강경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죠. 예. A양의 의도대로. 그래서 C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A양은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어떤 그 사건이 되기 전에 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언론에서 물기 시작했는데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우울증 갤러리.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사실 크게 처벌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치 않으면 모든 걸 이렇게 중단할 수 있는 자기 행동에 대한 결정권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근데 이제 어쨌건 뭐 워딩 자체는 이제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우울감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어떤 결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 예. 그래서 그들끼리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뭐 단톡방 같은 건데, 그 안에서 야, 갤러리에 어떤 유동이 글 쓴 것 같은데 얘 여자 같은데 후드 한번 따볼까? 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관심을 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이제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착수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이 일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디시인사이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예, 디시인사이드가 철저한 어떤 익명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또 통신사 IP, 그리고 또 이제 그 IP를 바꾸는 이제 VPN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이제 그 사법 체계를 초월하는 그런 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넷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그 모욕죄라든지 이런 죄명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땅이 좁고 나라가 좁고 또 뭔가 서로 한 달이 걸쳐서 알게 되고는 굉장히 연결고리가 좀 있는, 인터넷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나의 신변이라든지 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디시인사이드도 좀 이번에 좀 어떤 그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게 뭐가 죄야? 아, 물론 굉장히 정의로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게 맞죠.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그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예. 익명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딱히 좋은 꼴을 볼 거라는 생각은 크게 못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익명을 좀 이제 각자의 가치 체계에 맞게끔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데, 아, 물론 익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정의로운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글쎄요. 예, 꼭 다 그런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극소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이런 좀 실명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디시인사이드도 이번에 좀 어떤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전에 침착맨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디시를 회원제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DC 운영 방식이 불만이 많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인터넷 방송적으로 가장 좀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비회원제라는 유동적 시스템과 VPN을 악용해서 온갖 상상 이상의 막말과 선을 넘는 패드립뿐만 아니라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날조, 허위 사실, 예,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문제가 커요.
그래서 회원제로 좀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내가 욕먹는 건 괜찮다. 이미 나는 유명인이 치르는 어떤 그런 그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인드로 방송도 하고 뭐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하겠죠. 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을 건든다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예, 가족이라든지 딸이라든지 아주 악질들, 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자 뭐 이런 이제 처벌하기 위한 어떤 그 발판이 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좀 적극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회원제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2023년이고 한데 모두가 좀 성숙해져야 되는 그 계기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DC 인사이드에서 유일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큰데 그만큼 자유의 범주도 넓은 곳이 DC 인사이드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극소수의 이런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실명제를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은 굉장히 좀, 예,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고 믿고 그러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두 번째 소식, 예, 다뤄봤습니다. 우울계리였고요. 자, 다음 유튜버 웅이. 아, 같은 동종업계 이제 종사자, 예, 동료 BJ이자 지금 뭐 아프리카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봅시다. 예, 아 근데 이거 좀 뭔가 좀 그래. 한간에 이제 떠도는 이제 그런 소식으로는 구독자 120만 명 정도의 대규모 채널 20대 유명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 공구 가방을 맨 열쇠공이 건물로 들어오고 안경 낀 젊은 남성과 함께 엘베에 오릅니다. 열쇠공은 10분도 안 돼서 내려왔지만 다른 남성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헤어진 전 여친 B씨의 서울 청담동 집을 무단으로 침입을 하고 문을 따고 들어간 거죠. 예. 근데 남녀 관계는 사실 그 당사자들끼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이제 좀 약간 좀 불법적인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고 거기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사귀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관심은 없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요. 뭐 이제 계속 이제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 저 맞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 랄프가 좀 잘못 올렸네요. 에어바 헤어는 뭐야? 랄프야? 예. 예, 잘못 보내셨네요. 예. 자, 입장문을 올렸어. 입장문.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논란이 되고 보면 저 맞는데 피하려고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과는 좀 달라요.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말이죠. 수사 과정에서도 명백하게 밝힐 거예요. 구독자님들께서 어떤 상황인지 해명해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요. 곧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이제 그 중립을 박아라 라는 어떤 그 웅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중립을 박죠. 예, 중립을 박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중립을 받는 게 맞지. 예.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아하. 아, 이 컴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궁예질을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이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바로 궁예질이거든요.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웅이가 지금 원래는 자기도 억울한 게 많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호소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거지.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그런 어떤 법 이제 검찰 쪽에도 넘어간 이 사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이제 웅이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지운 것이 아닐까? 라든지 뭐 이런 그 궁예질들. 예. 본인이 작성한 글 같긴 해요. 예. 누군가의 어떤 그 저 대필이라든지 이런 적은 없어 보이고 좀 경황이 없어 보입니다. 글 자체가, 그죠? 댓글을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잠시 교체 투입 좀 하겠습니다. 웅이 아웃, 벤츠 인. 할머니 얼굴도 다 공개해놓고 그런 짓을 하다니. 계란 후라이 너무 잘하시네. 문 닫고 들어가서 먹고 싶다. 세상별. 근데 우리가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인군자급으로 자기관리가 너무나도 철저하고 아무런 논란이 없는 사람이 당연히 가장 완벽한 인간형이겠지. 근데 사실 사람 사는 세상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관을 쓰려면 그만한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일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물론 저도 지금 이걸 다루고 있지만 저도 여기서 깨끗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레카가 아니고요. 저는 이슈를 다루는 전문 앵커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댓글은 굉장히 좀 저는 사실 글쎄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뭐. 아니. 이게 그 영상을 찍고 그걸 이제 제작해갖고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깎아내리, 그 뭐죠? 세공을 해서 이렇게 결국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나가는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얘기를 표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쉽기도 하지만, 아 물론 뭐 저마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내적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쌓였을 수도 있고 또 뭐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런 사람도 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좀 이제 팬들이 좀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라는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뭐 얼마 전에 그 저 지기TV도 그렇고. 가장 깨끗한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예요. 네. 캡틴 아메리카는 정말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거든요. 네. 진짜 깨끗한 사람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잖아요. 예. 네. 국내에서 가장 철저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하고 철저한 사람. 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것도 대처를 정말 잘하는 그 권위자 유재석이죠. 유재석. 예. 유재석이고 근데 이제 되게 웃겨 이게 이미지라는 게. 유재석도 분명히 남을 까내리는 개그를 해요. 예. 뭐 좀 약간 비호감 이미지로 자리 잡은 예능인들 보면은 이제 뭐 이휘재라든지 양세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온 얘기가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것만 이제 개그로 승화를 한다. 근데 사실 유재석도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요.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땀을 깎아내리면서 개그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예. 그죠?
근데 또 전에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코미디에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희화화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하는데 예,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좀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게스트 방송하거나 그럴 때 깎아내리는 것만 하지 않고 예, 좀 어떤 케미를 맞추고 점점 이제 유재석화가 돼가는 거죠. 게스트 방송할 때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미지라는 것은 말이죠. 백종원님도 그렇죠. 백종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그 진짜 그런 이미지를 얻는 게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들지만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을 까는 사람이 병신이 돼버리는. 예. 코트야. 이 유느님 그만 말해. 이, 나락 또 가고 싶냐 이놈아. 블랙 할게요. 개병신 멍청한 씨발 돌대가리 미친 쌉대가리 새끼. 예. 자 이게 그 유재석이라든지 백종원이라든지 아이유라든지 뭐 손흥민이라든지. 아, 손흥민은 사실 스포츠 선수니까 좀 아무래도 좀 경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깔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견고한 아주 그 견고한 방벽. 예. 그 와칸다인 아주 견고한 방벽이거든요. 이걸 때리면은 그 방벽을 때리면은 예. 그 튕겨져 나가서 내가 오히려 데려 쳐맞는 이런 그 아주 견고한 방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려면은 무수히 많은 선행과 기부와 또 사생활 관련으로 자기 관리하는 것과 아주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있겠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예, 정말 코트야. 유재석 건 믿고 쓰고 사잖아요 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또 볼까요? 예. 표일임 논란은 뭡니까? 표일임이 누구예요? 표일임 논란. 예. 표일임 보도록 하겠습니다.